사실 우리가 그 혈액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는 맞습니다. 거의 안 하더라고요. 혈액형 물어봐도 잘 모르고. 오, 그거 아시네요. 네. 우리는 혈액형을 다 언제 아냐면요. 초등학교 때 알아요. 초등학교 때 한 번씩 그렇죠. 실험을 해요. 자, 피 한번 떨어뜨려보자. 란츠 스타이너가 최초로 발견했잖아요. 맞습니다. 발견한 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까 처음에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발견했나 이거 진짜?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피의 구성이라는 게. 그렇죠. 네. 또 A는 B 형한테 혈액이 수혈이 안 돼요. 수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네. B가 A로 바뀌나? 아니요, 응고돼요. 피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혈액형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전으로 가야 돼요. 과거에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하는 걸 봤을 때 네. 과거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수혈을 좀 해야겠다. 네. 동물의 피를 집어넣었더니 네. 당연히 사람이 사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야, 동물 피 이렇게 수혈하는 거 금지야.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피를 한번 수혈을 해봤는데 사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경우에는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가 그냥 혈관을 막아가지고 사망하는 정말 복불복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다른가 보다. 대체 왜? 이게 다를까? 요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다른지? 적혈구가 조금 달라요. 어? 적혈구의 표면에 당사슬들이 있거든요. 자, 적혈구 표면입니다. 표면에 그냥 돌기들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건 적혈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마다 요 끝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비자기로 인식해요. 자기냐 비자기냐 나냐 아니냐예요. 말 그대로 피하 식별. 그죠, 피하 식별을 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애랑 다른 애가 달려있네. 이거는 외부 물질인가 보다 하고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돈 학생. 네? 혈액형이 뭐죠? 저는 O형입니다. 아, O형은 요 열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네는 원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야 라고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 피를 수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O형이 아니거든요. 비밀입니다. 이거 수혈을 받으면 AB형이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딱 봐도 AB형이야. 이렇게 이거 진짜 그 이렇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A형이지? 이거 싫어하시죠? 천재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양은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걸 받으면 뭐냐면 나의 세포에는 없는 무언가가 머리에 달려있네? 외부 물질이다! 공격해! 네. 라고 해서 응집해버려요. 야, 이거 우리 란츠 슈타이너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일 하셨네. 일이었죠. 생리학상 드리고 싶은데? 네. 실제로 1930년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을 하셨죠. 진짜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재밌다. 피 진짜 재밌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진짜로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진짜 느낌이 AB야. O는 진짜 때려주고도 없어. 왜죠? 아니 몰라. 진짜 O는 없어. 나는 왜 버럭했지 지금? 아니 진짜 O형 무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 모두에게 피를 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시킨 거는 사실 좀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자, 처음으로 연결시켰던 게 독일의 내과의사 폴란드의 생물학자 이제 둥게른과 힐슈펠트가 처음에 그 발표를 하는데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것마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우생학이 막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렇지. 뭔가 달라. 그러니까 게르만족에게 독일이구나. 그렇죠. 아. 게르만족에게 많은 혈액형이 다른 뭐 아시아인이라든가 다른 인종에게 더 많은 혈액형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냉큼 일본의 학자가 가져와요. 후루카와 다케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갖고 와서 발표하는데 그 이유도 뭐겠어요? 조선의 많은 혈액형은 요거고 일본의 많은 혈액형은 요거야. 그런데 근면 성씨라는 거는 일본의 많은 요 혈액형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똑같아.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혈액형 성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과거가 있냐고요. 야, 이거 거예요. 진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몰랐지만 어디 갔어? 아까 누가 봐도 혈액형이라고 했던 건 사과드릴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실제로 2008년에 대한혈액학회에서 혈액형 성격서를 공식으로 이제 부인을 당연히 해요. 근데 그 전까지 2008년이었잖아요. 네. 그럼 2008년 이전에는 과학자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제는 이건 아주 나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현명하고 신비롭네 AB형. 왜 자꾸 이러는 거.